안녕하세요. 페미경 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벽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네. 지금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. 전 서울예술고등학교 최희조라고 합니다. 몇 학년? 1학년이요.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친구들 다 1학년? 지금 2학년 선배들과 1학년 친구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어떤 연유에서 여기서 벽화를 하게 됐는지?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선배의 추천으로 이 벽화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요. 네. 아니 그림이 너무 멋지던데 주로 이렇게 벽에 이렇게 창문이 그려지는 네.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어떤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줘. 이게 지금 트릭 아트라고 해서 주변에 이 아파트 단지의 시민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과의 이제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재능 기부라는 이런 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고 저희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오늘 햇빛은 안 나요, 대신. 네. 나름 참 좋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?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어요? 그래요. 벽화를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전 이번이 처음이에요. 이번에 처음이고. 네. 그래요.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50명. 50명 정도. 그래요. 아무튼 고생이 많았는데 하면서 뭐가 제일 보람됐던 것 같아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저와 잘 맞는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뻤고 또 제가 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즐겁게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지금은 미대를 준비하고 있고 네. 그래요. 아무튼 그 나중에 훌륭한 작가로 네. 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아무튼 반갑고 그래요. 고생 많이 했어요. 네,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. 그래. 벽화 같이 참여한 거네. 그러니까 그래요. 여럿이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벽화 작업하는데 힘들지 않았어? 힘들긴 한데 세 번째 하기도 하고. 그래요? 그래요. 이렇게 어쨌든 힘들게 벽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것 같아요? 본인 느낌에 이 공간이 어땠어요? 원래 이 골목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던 곳이라면서 예쁜 게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도 자주 놀러오게 되고 좀더 예뻐집니다. 그래.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네.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온 건 아니에요? 그건 아니에요. 아니요? 다음에 또 한다면 또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보람이 있었어? 네, 재밌어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예고 2학년 조석가 한기현 엄마인 최현사입니다. 네.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거의 벽화를 다 완성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이 벽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 벽화를 지금 같이 후원하고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그 연휴에서 이렇게 벽화를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학교에서만 머무르고 또 자기의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재능기부차 나왔습니다. 네네. 예.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회들이 뭐 자주 있었는지요? 이거는 이제 연례 행사로요.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계속 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. 예.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무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예.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튀어나가면 또 옆에 못 살지 마. 튀어나가면 되지. 아니 창틀은
또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고민이랑 일단 포럼 쪽으로 가자. 포럼 쪽으로 갈 수 있어.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저는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한 1학년 최희주 학생 엄마예요. 생각에 대해서 듣고요. 네네. 네. 아니 우리 학생들이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우리 작가들이 될 친구들이잖아요. 네. 그 서울예고 정말 그 대단합니다. 뭐 실력들이 아주 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멋진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,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작업하면서 네.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. 예, 네, 오늘 저희도 처음 와보는 초인길이어서 사실 굉장히 헤매고 왔어요. 네네네. 같은 서울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노원구로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, 생각 외로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어서 네. 걱정 반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. 너무 놀랬고요. 저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정까지 막 빌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셨어요. 또 중간에는 오후에 이 좀 더위에 아이들이 지칠까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6층에 사시는 또 아파트 주민께서 아이스크림을 뭐 몇십 개 사갖고 오셨는데,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 행사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을까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네, 지나가는 또 초등학생들도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하면서 느끼고, 또 저희도 이러려고 우리가 힘들지만 벽화를 같이 하는구나. 네. 엄마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랬구나. 아무튼 뭐 저기 너무 고생이 많았고, 다행히 햇빛이 이렇게 세게 내리쬐지 않는 그런 날씨여서 참 좋습니다. 아무튼 어떤 이렇게 명작으로 사랑받는 우리 벽화로 오래오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